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축복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올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믿고 잘 살고 행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지구상의 유일한 교회가 바로 우리 순복음 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면 모두 다 행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 그런 교회인 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창립 10주년입니다. 근데 대표 기도를 하는 분이나 찬양을 하는 분이나 마치 창립한 30주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0주년 되면 얼마나 정말 감동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은 성공이 다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 더 중요한 건 계속되는 그런 순종이고 또 성실함, 뭐 신뢰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마치 성공이 다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건데 오늘 이제 10주년이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10년 전에 저의 모습이 어땠고 또 이 교회 처음에 창립할 때 내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옆에 번듯한 건물을 얻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옆에 있는 건물 주인 되시는 분이 건설회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러 여의도에 갔는데 그분께서 저에게 저희는 이제 뭐 어차피 뭐 그 빈 건물인가 들어가면 주인이 좋아할 줄 알고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건물은 위에 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목회를 하는 데는 좋은 상황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음 주에 계약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참 내가 빨리 계약을 해서 세를 주려고 하는데도 주인이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서 이제 한번 이 동네를 그러면 혹시 우리 고시원도 없고 또 목회를 해도 그렇게 뭐 어려움이 없는 이제 목회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지금처럼 뭐 찬양을 하고 드럼도 치고 뭐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이러다 보면 그런 걸 소음으로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제가 이 들어올 저희 교회 지금 있는 장소에 들어온 그 계기는 이 건물이 이제 그 종합 요양병원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부도난 형태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 건물 여기가 주 출입구로서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여기가 이제 대기실 또 여기 뭐 엑스레이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병원 건물이에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그래서 이제 공사하면서 벽마다 막 그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납덩어리도 막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래서 옆 건물보다 조건이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곳에 시작하겠는데 그래도 제 마음은 굉장히 그 뭐 가진 것도 없고 떨리고 이래서 정말 미래가 걱정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훨씬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됐죠.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진짜 수년 동안 정말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뭐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건물 위에는 요양원이라는 그런 그 목적으로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요양원도 제가 담임 목사로 계속 5층, 8층 다 제가 10년 동안 그 목회를 같이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쁘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더 기쁜 거는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회가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목회는 그냥 세상에서 봤던 목회였기 때문에, 또 저도 아직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으로 목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년에 1만 명, 2년에 2만 명, 3년에 3만 명을 모아서 여의도 수목원 같은 교회를 얼른 쳐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누구한테는 처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해 주는 거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돼서 왔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인지 아시죠? 저희 교회는 바울 서신의 서신자를 따서 서신교회라고 쳤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이름을 서신교회라고 지라고 말씀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묵상도 하고, 그런 결과 제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나 뭐 성경적인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님들의 그런 자기 사명이고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저는 특별히 마치 왕이 내린 칙서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전해주는 그런 사명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서신 말씀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 말을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읽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나팔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재밌게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도 우연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지만 똑같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 서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1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바울이 그 이 갈라디아 교회는 수년 전에 개척을 한 그런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돼서, 빨리 이것을 갖다가 다른 데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뭐 성경책만 들면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이제 입으로 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의 이 지역에 들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해요? 자주 움직이죠. 그죠? 사람 마음은 그래요. 그래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움직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똑바로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예, 군중심리라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쓴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인사가 들어있죠. 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서두에 다 그 감사 인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갈라디아서에만 안부 인사가 없어요. 예,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서신서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 변질되고 변해도 누군가 목회를 이끌어가는 누군가에게는 감사를 할 만큼의 대상이 있었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부인사를 쏙 빼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리는 말씀이 귀에 들려서 이해가 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무조건 고개만 끄덕거리면 돼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여기 와 계신 저희 이제 우리 누님 목사님이 계신데 그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갔을 때 저도 모르지만 그냥 아는 척을 했어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남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나만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죠? 끄덕거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 시험 볼 때도 필요해요. 뭐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볼 때, 이제 뭐 영어 시험 이런 거 볼 때요. 고개를 숙여서 사람들이 무슨 소리가 나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듣잖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다 이렇게 들고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3번이. 예, 그렇게 쓰면 돼요. 그렇듯이 사람에게 군중적인 그런 저거를 많이 의식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해가 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이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폐하고 그리고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할례라든지 뭐 이런 행위마저도 다 폐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제 종의 매인 그런 노예 같은 생활로 다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교사 얘기를 많이 해요.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지금도 거짓 교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자 봐요. 상황이라는 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 않은데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러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믿는지 상관없이 그냥 십자가만 걸리면 싸잡아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 교회 이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비난할 때 마치 자기가 많이 그 내막을 아는 것처럼 나서려고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내용이 너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 구속하고 할례를 그것을 중요시 여기면 그 십자가 다 돌아가신 그 공로가 무효가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잖아요. 네.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믿고 감사함으로 예수만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거거든요. 10주년 그 축하 이 뭐 하객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기 결혼식장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행위나 모든 삶 자체를 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겠죠.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전같이 살지 않아도 돼. 너희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너희들 너무 힘들어.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이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달려서 희생당하심으로 너의 죄를 대신 그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이전까지 그렇게 구속돼갖고 그 십계명에 지키지 못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 살지 못했다 괴로움에 살지 말고 자유함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그 생각 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를 집에 가면 또 생각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는 생각이 안 나도 그 집에 가시면 교회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아닌 것 같아. 나도 교회를 다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누군가에게 전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예수를 믿고 좋은 교회, 진짜 교회를 다닌 분이면 그 잘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에 상처를 입거나 나쁜 교회를 다닌 사람, 겉모양만 교회를 다닌 사람을 만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도 교회 다녀봤거든. 교회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간절한 마음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러한 그것을 찾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가야 되는 인간의 그 진실,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한테 간절하게 그걸 알리고 싶었겠어요.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건 거짓이고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은 더 강하게 이게 진짜라는 걸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저 하나님 하나를 믿고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가짜야. 그거는 50%밖에 안 돼.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용서해주고 너를 구원해줬다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섭섭하게 아버지 말을 안 따를 수가 있어. 이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용서해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보단 거기다 붙여갖고 그래도 하던 거는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럴듯 하잖아요. 보세요. 제사상을 차릴 때 이걸 비유해보면 알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 근데 집에 갔어. 근데 제사상을 차려놨어. 그럼 하나님의 십계명의 1번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갔으면 내가 그걸 배웠으니까 제사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서 있어. 서 있는데 큰형님이 큰형님이 야 아주 조리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를 처음 나갔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들었으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서 야 하나님도 좋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늘 오셔갖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너는 하나님만 믿고 그러면 불효자식이 되는 거 네가 옳다고 생각해? 자꾸 이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 들어보니까 그럴듯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 오면 그러면 안 되는구나. 또 배워요. 또 제사상이 앞에 가고 또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밤새도록 창문을 좀 열어놓고 방문을 열어놓고 제사상에 진짜 아버지가 오셔서 조상이 오셔서 그 밥을 먹나 보는 거예요. 안 오면 안 돼. 안 하면 돼요. 와서 진짜 식사를 하면 해야 돼요. 그걸 오시는 거니까. 예. 근데 아직까지 오신 분은 없어요. 죽어서 다시 온 사람 없어요. 예.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거짓 교사, 이렇게 거짓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천사일지언정 거짓말을 하는 거, 특히나 예수를 부인하는 이 행위는 다 뭐예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유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처럼,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의 자유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된다,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묵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딴 데 가서 너는 신앙심이 되게 적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교회나 이런 데 가서 말할 때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신앙심이 적은 분들이에요. 신앙에 조금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절대 그런 말 못해요. 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신앙사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허물이 자꾸 보이거든요, 인간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시집이 될 수도 없어요. 세상에서 시집이 탁 되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시집이 탁 되고 아주 그냥 번듯하게 양보 입고 옆집 사람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집에 가면 마누라 막 두들겨 패고 이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네.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잘못한 걸 고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분은 남에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네, 정죄를 못해요. 그냥 기도해 줄게. 옳고 그름을 없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옳고 그름은 사회에서 들은 지식인데 그게 맞지 않잖아요. 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해 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네, 이끌어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자칫 잘못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을 봤다면 내가 그 지긋지긋한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그걸 해결해 준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다시 율법으로 가지 않아요. 절대로. 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서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가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를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네. 10년을 다녀도 그 예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맛을 본다면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죄가 있는데 그걸 누가 용서해주는 분이 계시다고 이게 믿어진다면 그럼 절대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교회에 또 오고 싶지. 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 받아라 이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할례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상징적인 거, 뭐 제사를 지낸다, 할례를 받는다, 뭐 한다 이런 거에 절대 구속당하지 말고 자유하게 살아가시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두 번째 강조한 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주인은 성령이에요. 다시 말해서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함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몸이 움직여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우리 마음, 예.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펴도 성령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예. 그거는 그냥 형상일 뿐이지. 근데 아무리 작아도 한 사람만 있어도 성령이 일하시면, 일하시면 그분이 사도발치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영적으로 이 성장을 해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로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때가 돼갖고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불러드리지만 실제로는 자기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괴로움을. 교회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기 고통과 고난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한 번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 예, 못하는 사람들.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교회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이 동안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난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해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방사기도 우리 그 기도를 한 사모는 왜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지만은 그 오늘 뭐 그 10주년에서 우리 사모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순번이 돌아가다 보니 걸린 거지. 예, 그래서 뭐 저 사람 잘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물로 때웠는데 이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믿어줘야 돼요. 예, 차차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는 오늘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이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이 의지가 돼요? 되는 분들은 좀 영적으로 좀 그래도 한 고등학교 대학교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엄마가 옆에 있어도 자꾸 칭얼거리잖아요. 왜? 그 엄마가 모든 걸 해준다는 걸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떼쓰고 울고 떼쓰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대학생 되면은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내가 엄마 저 남자랑 내가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저 사람 손흥민하고 결혼시키는 거 뭐 이런 거는 BTS하고 결혼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는 어떻게 해요? 떼쓴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그죠? 예. 근데 고등학교 대학생만 돼도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BTS나 손흥민을 내가 좋아한다고 결혼시켜 주지는 않는데 이건 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시다. 누구예요? 하나님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내가 잘 살 것이냐 행복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노력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싶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저처럼. 그럼 계속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해서라도 잘해주고 옷도 잘 입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만약에 안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잘 생각하면 돼요. 네. 여러분이 잘해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매개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보다 여러분들 따로 해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딱 그분 내가 따라간다 그랬잖아. 하나님 안 따라가고. 절대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렇게 했어도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건방진 얘기처럼 막 세상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1년 되면 나 정도, 네, 나 정도, 나 정도라는 건 자기 착각이죠. 만 명, 2년 되면 2만 명 성도를 해가지고 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자마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때가. 그런데 제가 10년을 해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10년을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내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내가 자랑스러운 건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돈 있고 뭐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그러니까 고통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던 고통이 많았겠냐고 그래요. 그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뭐 성도들은 뭐 왔다가 나가고 뭐 잘 될만 하고 또 뭐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고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말기암 환자가 어떤 사람이 진짜 아유 저런 인간들 막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저런 사람들 막 되게 뭐 불행한 거야 이랬는데 자기가 말기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그러니까 야, 저 예전에 저랬던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을 알아보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고통은 자기 성장시켜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은혜로 깨달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걸 알아냈다. 내 자신, 내가 속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진짜 자랑스럽구나. 한 걸음 뛸 때마다 난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몇 안 돼요. 아마 100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이든 누구든 같이 만났을 때 내가 내 안에 나는 정말 뿌듯하고 나는 좋은 목사다. 이거.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잘났다고 서로 주장을 펴왔던 그 모든 삶이 성경대로 해보자고 해가지고 진짜 무슨 말을 해도 그거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삶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 힘들지만 자꾸 예. 그전에 새가 갇혀 있다가 문 열어놓으면 날아가기가 어렵지, 날아가면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10주년을 맞은 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물론 축하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이런 것도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믿고 자유를 찾으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